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추억의 게임이죠. 더 하우스, 프란체스카라고 불리는 그런 공포 게임인데요. 이게 뭐 기네스북에 올라올 정도로 무서운 게임이다,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. 자, 근데 이게 한글판이 있더라고요. 자, 그래서 한번 한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자, 집 식당이고요. 이거 제가 아마 초등학생 때 컴퓨터실에 애들끼리 이렇게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면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. 뭔 소리야? 일단 사진이 와, 과연 무슨 스토리길래 이렇게 사진이 깨지고 난리 나죠? 죽은 영혼인가? 와, 미쳤다. 제가 플레이하지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,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 거 보면 확실히 잘 만든 게임인 것 같긴 해요. 자, 두 번째 밤 화장실로 왔습니다. 왼쪽 제가 있죠. 생신 축하해 엄마. 병 때문에 지금 무지무지 아프신 거 알고 있어요. 아, 이게 스토리가 존재했었네요. 처음 알았다. 저는 그냥 갑툭튀 탁탁탁탁탁 하면서 그런 끝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나름 스토리가 존재했네요.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분명 괜찮아지실 거예요. 사랑해요. 오케이, 쪽지를 찾았고 화장실. 갑자기 쪽지가 박혔어요. 정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, 난 너희들을 두고선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란다. 약속할게. 쎄하다. 뭐야, 엄마 귀신인가? 뭔 소리야? 와, 뭐가 실로 나오는 거야? 야, 쪽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나오지 마세요, 제발요. 세 번째 밤 부엌입니다. 자, 여기서는 인형. 3월이고요. 암 치료일? 아, 엄마가 예전에 암에 걸렸었나 봅니다. 오케이. 인형. 3월. 아, 엄마가 병이 걸렸었는데 그게 암에 걸렸었나 봐요. 그래서 자식들을 놓고 그렇게 좀 약간 병 때문에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본데, 뭐 예전에 갖고 놀던 인형인 것 같죠? 제발. 뭐가 떨어졌지? 세인트 말틴스토크 학교 학생 아이디 카드. 이름 마리아 에스 줄리에. 이게 과연 누구의 학생증일까요? 엄마일까요? 아니면 그 자식들일까요? 자, 인형을 한 번 더 보면. 넌 누구냐, 진짜. 네 번째 밤 거실입니다. 이거는 아빠의 사진일까요? 라디오인가? 저는 뭐 라디오 만질 수 있는. 뭐야? 왜 움직여? 잠깐만, 이것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입니까? 사진 떨어졌어요. 미안해요, 여보. 잘 가요.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당신 아마 모르겠죠. 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예요. 아내가 이제 병 때문에 죽는 상황에서 약간 유서를 남긴 듯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뭐야? 웬 총이죠?
아빠도 죽었나봐요. 와, 미쳤다. 아빠가 설마 자살을 한 건가요? 다섯 번째 밤, 복도입니다. 지금부터 저는 제가 저지른 짓을 하느님께 구하고자 합니다. 저는 제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죽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. 그것이 우리 가족들과 제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영원히! 야, 그럼 이거 그거네요. 아까 남편이 죽은 것도 아내가 직접 총을 쏜 겁니다. 살인을 한 거예요.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, 아, 이렇게 가족들 다 남겨준 채로 나 혼자 떠날 바에야 전부 함께 같이 간다는 그런 의도로 가족들을 전부 죽인 것 같습니다.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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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카 불도 안 꺼진다. 불도 안 꺼진다. 어! 아니야, 나 못 봤어요. 나 못 봤어요. 나 안 볼 거예요. 안 볼 거예요. 지나갔나요? 아!